성경은 우리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지난번 강의 시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양에서는 어른을 성인이라고 그러지만 서양에서는 뭐라 부른다고요? 변질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죄인이 뭐냐 하면은 변질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 놓은 대로가 아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 놓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네? 그렇죠. 아담과 이브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탁 만들었을 때는 그거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본래 인간이에요. 자, 본래 인간이 변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로병사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 생로병사, 태어나지만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 이것을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면 압도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우리 모든 인간 너무너무 불쌍해. 태어나서 어떻게?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는. 그래서 이 생로병사의 이 과정이 기껏해야 아무리 오래가야 120년이라. 그이 120년 이 인간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변질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하, 이게 지금 내 모습이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돼요. 깨닫게 돼요. 다이 세상에, 뭐, 이 세상에 예외가 없죠.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정상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자식 미쳤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런 면에서 볼때 미친 겁니다. 우리 인간 전체를 나를 포함해서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정상이라고 그래도. 그러니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르다. 자,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변질이 되어버렸어. 어떻게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네. 왜? 어떻게 아담과 이브가 생로병사, 늙고 병들어 죽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들은 그두 남자와 여자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도록 만들어졌어요. 왜?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잘 알아.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계속 뭐를 주시고 계세요? 생명을. 그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거를 알고, 그거를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뭐, 늙을 일 있겠습니까? 우리는 늙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안 늙는다 그러면 도저히 뭐예요? 받아들이기가 뭐예요? 어렵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이 몸을 연구를 해봐도요, 우리 몸에서는 지난번에 강의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 몸은 세포가 죽어도 자꾸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재생이 되게 돼 있어요. 계속 새 세포가 그러니까, 폐섬유화증도 나서 완전히 새폐가 될수 있고, 심근경색도 나서, 뇌경색도 나서 완전히 정상적인 세뇌세포가 살아날 수도 있고, 간경화도 날수 있고, 우리 피부 화상을 입어서 흉터가 생겨도 말끔하게 흉터도 없어져서 새 흉터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과정이 계속된다면, 사람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영생하던 인간이 어떻게다가 생로병사하는, 정말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변질되었을까?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에덴의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소위 그 지식의 나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선악과나무라고 부르는 그 지식의 나무가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생명과 나무만 따먹고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인간이 아담과 이브가 따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 줬다. 그래서 그벌 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자, 왜 그게 아니냐? 어떻게 이게 변질이 되었냐? 저는 과학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게 따먹지 말란 걸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쪄서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건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고.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변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질이 왜 됐겠느냐?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것이 이제 그리고 그 뜻은 영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내 생각을 바꾸고 뇌파를 바꾸고 그래서 생체 전자파를 바꿔가지고 궁극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변질시킨다. 그러므로 인간의 변질은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오는데 유전자의 변질은 생체 전자파의 변질 때문에 오는 거고 생체 전자파의 변질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뇌파의 변질 때문에 오는 거고 뇌파의 변질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뜻 때문에 오는 거고 뜻에 반응하니까. 그런데 뜻은 우리 인간의 생각. 그럼 뜻은 무엇이 지배한다? 영이 지배한다. 결국 성령과 악령이 있는데 성령은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주는 영이야.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진선미, 즉 무조건적 사랑의 뜻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알파파야.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는 변질될 수가 없어. 근데 유전자가 변질돼 버렸어. 그래서 자,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번 기회는 제가 유전자 지도를 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유전자 지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세포 속에는 유전자 뭉치가 있었죠. 그걸 뭐라 불렀습니까? 네? 염색체,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세포가 있고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미토콘드리아, 요게 세포핵.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여러분 봤잖아요. 동영상으로 또 보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염색체. 염색체는 실뭉치다. 이 실은 바로 유전자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염색체는, 사실 우리 인간의 세포 한 개 속에는 2만여 종류의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2만여 개의 유전자가 23개의 염색체에 다 배당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염색체,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린 사람은 우리의 염색체에 여러분, 유방암 환자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무슨 유전자? BRCA. 유전자가 있는데, 저 유전자가 손상이 가서 작동이 안 될 때 유방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BRCA1, 1, BRCA2, 이제 이렇게 있는데, 3, 이렇게 있는데, 이 1, 2, 3, 이 물질들은, 정상적인 유방세포가 유방암세포로 변하지 않도록 암 발생을 억제하는 그 물질을 생산해내요. 근데 그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돼버려서? 그 유전자 꺼져버렸거나 손상돼서 변질되면 그래서 유방암에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유방암이 나려면 이 꺼져 있던 BRCA 유전자도 다시 뭐예요? 켜지고 그 다음에 T세포 유전자 다시 켜져서 살아있는 암세포는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남아 있는 유방 세포에 BRCA 유전자를 켜서 발암 물질이 들어오더라도 암 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유전자가 이런 유전자가 변질이 되어서 유방암에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BRCA 1, 2, 3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23개의 염색체 중에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내가 폐암에 걸렸다. 그러면 폐암에 걸린 사람은 이 23개의 염색체 중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유전자가 변질됐기 때문에 폐암에 걸렸냐? 이제 이런 거를 쫙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만든 거를 유전자 지도라고 그럽니다. 지도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게 지도예요? 위치. 그러면 유전자 지도라는 것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췌장암에 걸렸다. 그러면 췌장암에 걸린 사람은 23개의 염색체 중에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길래 췌장암에 걸렸냐? 어디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됐기 때문에 대장암에 걸렸냐? 이런 것을 다 밝혀냈어요. 참 위대한 업적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유전자 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인간 유전자 지도. 그렇죠. 그래서 23개 염색체가 있는데 이 길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일 큰 거 1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쫙 해서 기순세도 배열했어요. 그래서 염색체를 그냥 이렇게 막대기로 그냥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1번 염색체는 제일 길죠. 길어가지고, 이렇게 된. 자, 어떤 사람이 전립선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 사람의 1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전립선암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자,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여기다. 이게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2번 염색체 여기. 폐암은 3번 염색체 여기. 자, 이래서 이런 걸 다 밝혀놨어요. 또 이렇게 여기 보면 파킨슨스병, 그다음에 당뇨병, 비만, 뭐 다 유전자. 자, 이거 나왔네요. BRCA2 2번. 네. 또 여기 보면 여기는 BRCA1. 그렇죠? 췌장암은 바로 18번 염색체 바로 여기. 동맥경화는 여기. 자가면역성 질병은 여기, 백혈병은 여기. 이래서 다 이게 밝혀져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병 든 것을 비정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병 안 든 사람은 정상.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게? 너희들은 아무리 정상이라도 뭐예요?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니까 병 드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상, 너희는 비정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병 안 든 사람은 좀 비정상, 병 든 사람은
조금 더 비정상.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렇다면 정상 인간이란 거는 병도 안 들고 안 늙는, 그리고 죽지 않는 인간이에요. 그것이 변질이 돼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변질될수록 점점 사는 기간이 어떻게 짧아지는 거예요. 빨리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 역사를 보면요. 중세 시대. 그러니까 서기 1000년, 뭐, 서기 800년, 1200년. 이 당시, 그러니까 중세 암흑 시대라 그러죠. 그렇죠?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이 뭐 하는 시대예요? 이놈의 새끼들! 말 안 듣기만 들어봐라, 죽여버릴 테니까, 이런 하나님 시대야. 그 시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가 이용해 먹는 시대? 예. 네. 종교권과 왕권, 귀족들이 이용해서 누구를 착취하는 시대야? 백성들 착, 응? 백성들 착취. 백성들은 전부 왕족과 귀족의 뭐예요? 노예들이야. 노예들이야. 백성은 노예들이야. 응? 그럼 일본도 그랬잖아요. 일본이 수많은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 국가, 도시 국가, 뭐 일본식으로 하면 성이죠. 무슨 무슨 성. 그래서 성주. 그런 성이 막 한 몇백 개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요? 성, 모든 그 성 안에 있는 평민들은 다 뭐요? 성주의 노예야. 그 농사 지어가지고 성주한테 다 바친. 그리고 성주가 옆에 성주하고, 수틀려가지고 전쟁해야 되겠다. 그러면 농사 중단하고, 어떻게? 칼 들고 전쟁터는.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는 막 맨날 농사 짓고 죽이고 또 농사 짓고 죽이고. 그럼 이 노예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야. 그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저 일본은 무인 시대 아닙니까? 그 무인이, 그 사무라이라고, 사무라이가 통치하던 시대는 사무라이가 모든 걸 결정해. 그리고 남자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해? 여자들은 자꾸 새끼를 낳으라는 거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저기, 허젓한, 산길을 가다가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생산하라는 거. 그래가지고, 뭐, 만들어진 게 뭐예요? 거기서 자리를 깔고, 일 보라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필요하니까. 참, 그런 시대에, 그게 이제 중세 시대거든요. 유럽에도 그랬고. 그때 평민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였게? 수명이. 40대, 40대. 네.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거는 막,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라는 것은 없어. 자유는 언제만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이 있을 때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당시는 전혀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 스탈린 시대,
소련의 러시아예요. 그때 러시아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50세였습니다. 요즘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수명이 늘어나고 있죠. 이조시대, 고려시대, 우리 조상님들의 평균 수명? 40대야. 그래서 60 살면 난리가 나요. 잔치하고 오래 살았다고. 그러니까 뭐가 이 마음이 어두우면 그러니까 중세 암흑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양도 암흑시대. 석굴아파 다 암흑시대는 사람이 못 살았다고요. 이제 와서 다 이렇게 자유,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제는 노예 생활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이런 생활을 하니까 수명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한국인 수명이 일본이 최장수국인데, 일본을 능가할 것 같다. 참, 한국은 희한한 나라예요. 최장수국이면서 자살률이 최고기도 하고. 하여튼, 난리를 잘 쳐, 우리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밝아질수록, 사람이 행복할수록, 진선미를 더 많이 알고, 그걸 받아들일수록, 수명은 유전자로서 결정됩니다. 수명이 짧아지기도 하고, 뭐예요? 수명이 늘어나기도 해요. 무엇에 따라서? 외부적, 내면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은 환경이면 그때는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가 전혀 없었고 그때는 테레비도 없었으니까 또 내면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었고 여기에 내면적인 문제를 던진 존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내면적인 문제를 아담과 이브의 마음속에 탁 던진 존재가 누구냐? 그 존재를 사단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자세해요. 그래서 다른 책들은 어떻게 이런 죽음, 소위 변질이라는 것이 다른 책들은 인간이 변질된 거라는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그 면에서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단은 누구냐? 사단은 누구냐고 하면 하나님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즉, 하나님의 그 영적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어요. 그런 존재를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
그래서 이 전사들은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과 같은 존재요? 신과 같은 존재. 그래서 우리가 잡신 그럴 때 잡전사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거짓 천사, 진리의 천사가 아니죠. 이제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천사들.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들이었어. 그러니까 사, 그러면 우리가 사신, 그렇죠? 명나라 사신. 요즘 말하면 특사들이지,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는 존재들을 하늘, 그러니까 하늘의 특사들이다. 사신이다. 그건 이제 천사라고 그래. 아, 자. 근데 그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 천사를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천사장. 그 천사장의 이름이 한국 성경으로는 루스벨입니다. 루스벨.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루시퍼라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루시퍼. 그래서 이 루스벨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거죠. 이 루스벨이 바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최측근이지. 네. 볼 때 감동적인 존재 하나님은 정말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야.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네. 피조물들을 그냥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다 줄 때 천사들을 시켜서 그 사랑의 에너지를 전달하게. 그런 소리. 그러다가 이 루스벨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처음에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참 멋있구나. 이건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선한 것이구나. 정말 이것이야말로 진실이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한순간부터 부정적으로 한번 보기로 했어. 계속 긍정적으로만 보다가, 가만있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무조건적이면, 그 누가 하나님 생각에 반대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하는 생각에 반대할 때, 하나님이, 오냐, 오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애를 키우다가, 저 나중에, 에 버릇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루스벨이 하나님 옆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루스벨은 결국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인간을 다루는 방법은, 이 무조건적 사랑의 방법은, 이게 옳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 의라는 글자는 지금 무슨 뜻이에요? 네, 옳음입니다. 옳음. 옳음. 올바름. 의. 의롭다. 그러면 저 사람이 옳다. 그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죄라는 건 뭐냐 하면, 모든 불의가 죄니라. 이렇게 됐어요. 불의가. 자, 그 성경을 한번 확인하고 봅시다. 자, 모든 뭐예요? 불의가 죄다. 모든 불의가 죄다. 자, 그러면 죄가 뭔지를 알려면, 뭐부터 먼저 알아야 돼? 의가 뭐냐부터 알아야 돼. 그렇죠? 옳은 게 뭐냐? 왜? 죄라는 것은 옳지 않은 거니까. 옳은 것이, 의가 뭐냐를 모르면, 불의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의 아닌 게 뭐든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알아내려면, 뭐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진짜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진짜가 어떻게 생겼냐 모르면, 위조 지폐는 아무도,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알아내는 사람은, 위조 지폐만 가지고 보면 못 알아냅니다. 하루 종일, 1년 내내, 진짜의 특징을 아는 거야. 그러면 위조 지폐에 대해서 하나도 안 배워도 위조 지폐 딱 나타나면 철커덕 아니까, 아, 이거는 진짜 아닌데.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알려면 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의라, 자, 옳다는 것은 뭐예요? 옳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옳아.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옳은 거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이라. 왜?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니까. 유전자를 살아있게 하는, 작동케 하는 생명에너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의요. 무조건적 사랑이 의다. 그래서 이것이 의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꼭 기억해야 될 근본적인 진리가 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무조건적 사랑이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게 진리야. 그게 진리요. 그것이 옳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생명이 아니야. 생명이 아니면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없어.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없으면 우리는 죽어.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진리고 그것이 옳아. 뭐 진리라는 말하고 옳다는 말 같은 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어떤 인간이나 혹은 천사 혹은 루스벨이 하나님의 진리의 생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아를 옳다고 생각하기를 뭐요? 원치 아니하면 그것이 불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나는 진리 또는 옳다고 볼 수 없어. 왜?
이렇게 하다가는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결국에는 어떤 상태로 들어갈 것이다? 통제 불능 상태로 들어갈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 말 맞아요. 그 말 맞아요. 하나님 그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물론 알죠. 루스벨이 어느 때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알았다고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천사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고,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는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진리를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았다 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의학을 공부하면서 참 그 희한하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어떻게 해놨어요? 예비를 해놨어.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자 이게 암세포요. 자, 암세포라는 것이 인간의 몸에 한 번도 생긴 일이 없었을 때 이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가진 T세포가 존재하고 있었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뭐예요? 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만약 하나님이 그걸 몰랐다면 T세포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안 만들죠. 안 만드는 상태에서 인간이 덜컥 암에 걸렸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쯤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 자,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이런 그냥 얼렁뚱땅 동화처럼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는 다 이유가 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그냥 이렇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가만히 있자. T 세포가 먼저일까 암이 먼저일까? 암이 먼저일 수는 없어요. 왜? 암이 먼저라면 뭐예요?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는 인간이 존재하고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T세포가 먼저 암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이고, T세포가 암보다 그 당시에는 암세포가 없었을 때 T세포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장차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배우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직해요, 안 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셨구나.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묻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선악과 나무란 거 안 만들어 놨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만들어 놨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자기 자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뭐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건 아예 만들지도 않았어.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거 따먹으면 뭐예요? 죽게 된다. 하나님은 그거를 따먹고 자기 말을 듣지 않고 그걸 따먹고 죽을 수 있는 가능성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거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뭐예요? 여지를 남겨두는, 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뭐 하지 않겠다는 분입니까? 독재하지 않겠다는 분이야. 우리의 선택을, 죽는 선택을 하더라도 그 자유를 자기는 뭐요? 허락하겠다는. 자, 그러면 만약 인간이 그 죽는 선택을 해서 죽게 됐다. 하나님은 자, 암세포 없을 때도 T세포 만들어놨다. 그 말은 인간이 뭐예요?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 인간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거를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놨다. 그러면,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죽을 수 있다는 말. 그러면, 죽는 것도 네 자유야. 그러니까 따먹고 죽고 싶으면 죽어.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든 이 인간들이 내가 걔들한테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도 따먹었어. 제가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게? 그런 놈들은 죽어야지. 왜 죽고 싶어서 따먹은 거 아니겠어? 그렇죠? 죽고 싶어서 내가 따먹으면 죽는다 캤다고. 그런데 따먹었어. 그건 뭐예요? 죽고 싶어서 따먹은 거야. 죽고 싶어서 따먹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나를 무슨 쟁이로 취급해버렸어? 거짓말쟁이.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 만약 따먹으면 그 자식은 나를 거짓말쟁이로 취급해버렸구나? 또는 뭐요? 죽고 싶어서 그 따먹은 놈이니까, 죽으려면 죽으래지. 그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지 말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은 그 자식을 그냥 죽도록 내버리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이해를 하는 거죠.
나 같으면 뭐 죽고 싶어서 먹은 거고, 또는 내가 거짓말, 내가 말한 게, 이게, 진실을 말한 게 뭐요? 아니고 내가 거짓말 한 걸로 나를 그렇게 우습게 하는 놈은 먹고 죽어. 왜? 죽고 싶어서 죽는 거니까. 뭐, 내가 뭐, 그렇게 애타게, 뭐, 그럴 거 없잖아.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죽고 싶어서 죽은 놈. 나를 거짓말쟁이로 취급해서 죽을 놈. 다 이제 죽을 놈들이지. 그럴 놈들을 나는, 그럴 놈들이 죽는 것을 나는 내 자신이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이 죽을 것을 내가 뭐요? 대신해서 죽고 그들은 안 죽도록 하게 되는 거야. 그래놓고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믿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헛수고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 예수님 죽은 거 헛수고 시키지 마십시오. 그거요, 그거. 그래서 우리 보고 뭐만 해달라는 거? 믿어라. 어떻게는 생각하지 말라. 미안하게는 생각하지 마라. 미안할 거는 하나도 없다. 왜? 그건 내가 당연히 할 일이다. 미안하지 말고 믿음은 주고 고맙게만 생각해라. 오늘 그 명언이었어요. 그렇죠? 미안하게 생각하다가, 미안하게 생각하니까 짐만 돼. 그렇죠. 짐만 되니까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죽고 싶더라. 굉장히 솔직한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변해와서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죽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서 인간 대신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어서 확 없어져 버리지 않고 새로 태어나고 또 태어나면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이미 우리 대신 죽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부활시킬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죠. 왜? 자기가 이미 죽음이라는 값을 자기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활시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제 이런 거를 진리라 그러는데, 그렇죠? 이런 거를. 이거를, 여러분은 이제 뉴 스타트 일부 세미나를 통해서 예비 교육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고 뭐예요? 받아, 이게 생뚱맞는 얘기가 더 이상 뭐예요? 아니게 돼 있는 것만 해도 대박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나는 암 환자도 아니야. 난 아주 건강해. 예. 지금 대학교 3학년이야. 예.
얼짱이 돼서 여자애들도 막 따라. 근데 걔네들 몰려놓고 하나님 이래 봐야 들려 안 들려? 박살이 무슨? 아니 저는 지금 문자 왔네요. 믿을 수 없습니다. 생뚱맞고 황당한 얘기야. 그래서 암에 걸려야 생명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생뚱맞는 진리, 즉 뭐예요? 의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요. 땡가땡가 이거 하고 무슨 이런 얘기를 받아들이겠어? 불가능해요. 저는 잘 알아. 제가 그랬으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생길 때 웃기지 마라. 뭐 예수가 뭔데 지가 내 대신 죽어. 내가 허락주 안 했는데.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글을 제가 이렇게 애를 써서 여러분에게 믿도록 해드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돼 있다는 이 자체부터가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됐거나. 미쳤거나. 아니면, 이상구의 의상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놀라운 진리를 믿도록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믿음을 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이상구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적어도 이 박사님만큼 좀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세요. 이상구가 얼마나 참, 거룩한 사람이 됐느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믿는 믿음이 누구에게나 뭐예요?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주실 뭐예요?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이 말이야. 준비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거 믿게 하는 일에 온 인생을 바쳐가지고 지금 75살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은퇴, 은자는 아무런 저에게는 뭐예요? 의미가 없어요. 저는 39살 때 은퇴해버렸어. 의사 은퇴해버렸어요. 응?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의사, 그 직업으로서의 의사는 그때 은퇴했어. 그래서 은퇴한 사람 보고 은퇴 안 하냐고 물어보지 말라 이거지. 은퇴 이미 했는데. 근데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서 뒤를 다시 돌아보니까 그게 은퇴라는 것은 이게 끝나는 건데 그 은퇴가 바로 진짜 시작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은퇴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타이어. 타이어는 뭐야, 타이어? 한국말로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타이어야. 자동차 바퀴야. 예. 네. 리는 뭐예요? 다시. again, 다시. 새로. 새 타이어로 바꿔 끼고 달리는 것이 은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나서 타이어 공기가 축 빠져가지고 다 닳아가지고 이제 차 운행 안 하는 게 아니라
새 타이어로 이때까지 달린 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새 타이어를 갈고 새롭게 뭐예요? 출발한다. 그게 즉 리타이어라는 말은 바로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이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뭐를 깨달았다? 의의를 깨달았으니 이제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리타이어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도 새로운 출발을 해서 새롭게 회복돼서 새로운 건강을 가지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